근데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이렇게 손을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얼마 전 일이라고. 얼마 안 됐죠. 그렇죠. 그 유명한 무슨 헝가리 의사가 있는데 선생님 아시죠? 예, 예, 예. 여자들이 출산하다가 너무 많이 죽더라는 거죠. 산용열로. 저도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때는 그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의 거의 뭐 한 30% 가까이 거의 다 죽어나갔대요. 죽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다들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였대요. 아, 균을 모를 때. 균이라는 걸 모를 때. 균 모를 때. 그 사람이 혹시 의사들이 다른 치명적인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하다가 그대로 와서 애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때 감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해부를 할 때니까 해부를 하던 손을 가지고 그냥 가서 애를 받았어. 아이고. 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의사들이 자기 가운에 뭔가 처치를 하던 것이 이제 묻어 있는데 네. 많이 묻어 있으면 뭔가 유능한 의사. 그래서 이게 묻어 있어도 가운을 새 걸로 갈아입지 않고 그냥 이건 나의 훈장처럼. 네. 그러고서 또 다음 수술실에 또 들어간. 뭐 글러브라는 것이 없으니까. 네. 손을 좀 씻어야 되는데 씻고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병동은 사망률이 줄죠. 계속 주장하고 진짜 있는 그 증거를 대줘도 주류가 안 받아주는 거죠. 주류가. 그러다가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게 되고 하면서 정신병을 해서 마지막에 사망을 했죠. 아이고. 근데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20세기 말 뭐 이런 때까지도 아직 선진국의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생각보다 손을 안 씻더래요. 근데 인간은 물어보면 손 잘 씻으세요? 그러면 의사들이 대부분 잘 씻는다고 한대요. 그러나 이제 우리 과학에서 그런 걸 안 믿잖아요.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보면 실제로는 많이 안 씻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손을 씻게 할까 해서 캠페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직원이 돌아댕기다가 랜덤하게 돌아댕기다가 의사가 손을 씻는 걸 발견하면 스타벅스 쿠폰 10달러인가를 줬대요. 근데 돈으로 해결했구나. 유치원에서 참 잘했어요 같은 그렇죠. 거네요. 네, 그걸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기도 씻고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씻는 비율이 확 올라갔대요. 스타벅스 큰일 했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잘 안 씻고 있었더라. 아, 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구하고. 네.